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저는 트렌디하니까요. 아니 이번 셀캠에서 유독 연기력이 돋보이네요. 요즘 복식호흡하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네네. 다이어트도 되고. 어떻게? 뭐 왜 그러는 거야? 왜 저기 계속?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인사할 타이밍을 못 찾고 계속 보는 거지, 눈치 보는 거지. 그럼. 내가 소개하면 나와 했는데 얘가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인사를 세 번 하길래 아, 쉬었다 가려고. 그러는 분은 나 안 끊고 있는 거예요.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. 이 관리법을 되게 좋아할 만한 친구를 한 명 불렀는데요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분위기가 너무 좋고. 네. 역시 트렌디 하네요. 많은 분들이 엄청 오셨는데. 사인인데. 저게 보라 사인 있는데요? 진짜요? 보라, 네. 보라 사인 있네. 역시 보라는 이런 트렌디한 관리법을 잘 알고 있네요.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크라이오 테라피입니다. 오늘 혹시 들어봤어?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아, 혹시 스타에서 막 엄청 처음에. 네, 저 많이 봤어. 무슨 통에 들어가서.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? 난 누가 해보라고 했는데 난 절대. 왜요? 무서워요. 언니 저세요. 숫자를 보세요, 언니. 영화 각도까지 내려왔네. 네. 언니, 저렇게 추워도 들어갈 만 할걸요? 견딜만 해? 아,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. 네. 전 한 번 하고 못했거든요, 그래서. 고마워! 진짜요? 자기도 한 번 하고 못해. 아, 궁금하다. 와, 진짜. 빨리 볼래, 빨리. 진짜. 너무 기대돼요. 네, 그럼 얼른 옷 갈아입으러 가야죠. 네. 팔로우 미! 아! 아, 뭐야? 처음에 안 해주셨어. 아니, 이 표정이 다 짧아지고. 네, 이럴 줄 알았어. 짜잔! 저희 변신했어요. 나 이거 하고 싶어. 짜잔이. 아니, 그 처음에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갈아입으니까도 생각이 난 거예요. 저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문희야, 저 때 무슨 생각했어? 아니, 이 언니가 또? 그럼 팔로우미! 저희 변신했어요. 사실 저렇게 신나 있으면서? 이게 손발을 보호해야 돼서 장갑 껴야 된대요. 아, 영하 110도에서 170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꼭 착용해야겠다.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죠. 무서워. 무섭죠? 네. 처음 알아요. 드시면 돼요. 32.7도시고요. 네. 다리 한번 쳐볼게요. 무서워. 30.5도. 그러면 영하 125도. 영하 125도. 진짜? 125도. 들어가실게요. 네. 두 번째가 더 추우시다, 그죠? 이제 가운 벗으시면 되는데요. 네. 벗어서 위로 올려주세요. 근데 우리가 정말 체감하는 그 영하 10도의 추위처럼 100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몸은 반응을 했어요, 근데. 100도에. 어떤 수위를 넘어가면 다 똑같이 느껴지나? 너무 추워서? 그냥 굳어있어요. 아, 몸이 이렇게 굳어있어? 너무 추워서? 네, 그냥 추운 것도 못 느끼게끔 이게 추운 것보다 내가 이러면 죽으면 어떡하지? 진짜? 이 생각 때문에 진짜 3분이 3분 같지가 않아요. 진짜. 이제 다 떨어진 거 맞죠? 아니에요. 어때요, 언니? 여러 번 더 말할 수가 없어요. 자,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. 영화 100도. 100도예요. 지금 팔팔 떨리고 있어.
진짜 추워? 어때? 방 이렇게? 아 이렇게 높다며? 아 진짜? 네. 어머. 근데 입은 웃고 있는데? 이거 되게 지금 재밌는 거 아니야? 여기 계속 웃고 있잖아. 제가 원래 웃는 방이라. 아 나는 되게 즐거워서 웃는 줄 알았어. 즐겁상, 즐겁상.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막 아프지는 않고 그냥 몸이 벌벌 그렇죠. 네. 네, 저러고 회복되면 되게 따뜻하고 기분 좋아요. 회복되는 중에. 이제 문이야, 문이. 우리 문이. 문이 렛츠고. 해볼게요. 네. 생각보다 무늬가 좀 잘 견디는 것 같은데? 몸을 써가지고 막, 막 뛰어다녔어요. 저기 안에서 혼자. 근데 조금 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. 원래. 아, 진짜요? 그 언니한테 안 해줬나 봐요. 무늬할 때 해줬어요. 해주세요. 아, 너무 웃겨. 저 정도로 제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. 30초. 갑자기 왜 이렇게 세지? 아유, 고생하셨어. 한 달에 한번 재볼게요. 21도? 오, 12도, 12도. 아, 잘해주셨어. 와. 근데 지금 다리가 찌릿찌릿 저려요. 그치? 막 그런 느낌? 근데 서서히 뭔가 풀리면서 되게 따뜻해져. 이렇게 빼내줬으면 또 채워줘야죠. 아, 너무 좋아요, 언니. 엄청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. 가자! 사실 오늘 저희 헬스데이잖아요. 헬스데이. 네, 오늘 헬스데이인데요. 양식을 먹을 거예요. 양식이요? 네. 헬스데이인데? 네. 헬스데이인데 양식이라니. 여러분, 많이 놀라셨죠? 일단 가보죠, 언니. 네. 여기 안에 얼른. 너무 예쁜데? 아니야, 여기서는 비건, 채식, 다이어트 키워드로 안 좋은 거는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요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. 비건이 뭐예요? 채식? 비건이 뭐예요? 아, 베지테리언에 여러 분류가 있는데 우유나 우리가 유제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오직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한대요. 아, 그래. 어, 뭐가 나왔어? 이게 치마 다이어트. 이게 식이효소. 짠, 짠. 맛있는데? 감사합니다. 아무리 채식이라지만 많이 시켰는데요? 근데 저 피자 아니야? 네. 피자예요. 저 피자 도우가 현미가루로 만들어졌어요. 밀가루도 정제식품이니까 또 정제된 소금이라든지 설탕을 쓰지 않았어요. 오, 신기하다. 괜찮다. 그리고 저 파스타 있잖아요. 파스타가 두부로 만든 파스타예요. 그 식감이 되게 독특해요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맛있는 눈이야? 너무 맛있게 먹는다. 너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안 먹고 이런 거 있었어? 빵이나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. 근데 밀가루 음식이라서. 그러니까. 진짜 안 먹고 참았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니. 나 문희가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다. 나도. 진짜 어머나. 진짜. 아니, 문희야 저기로 이사가. 그러니까요. 아니,
아니 저렇게 잘못 먹으면 그릇을 현주 줄게. 맞아. 아니 저희가 회식을 했는데 회식했을 때 문희가 진짜 안 먹는 거예요. 관리한다고. 아니에요 언니 저 진짜 괜찮아요. 아 제가 원래 소화를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맞아. 저기 음식은 소화가 다 잘 돼요. 네 그래가지고 더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희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진짜 진짜 왜? 너무 맛있어. 제 뱃속이요.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 언니. 와 뭐야? 거짓말! 진짜 소고기 먹었어요? 대박. 다 먹었어. 오늘 같이 이렇게 뭐 테라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. 되게 뿌듯한 하루였어요. 네봄 고마워. 네 그러면 저랑 현주랑 문희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.